체류 신분상 서류 미비자도 합법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TVDL 프로그램이 시행 4개월을 맞고 있지만 신청이 쇄도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TVDL의 주요 사항과 등록 절차에 대해 이상희 저널리스트가 취재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엘스톤에 위치한 운전면허 시험장입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서류 미비자들은 이곳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일리노이 서류 미비자들에게도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되면서 신청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의 방문자 임시 운전면허증, 즉 TVDL은 일리노이에 12개월 이상 거주한 서류 미비자들이 취득할 수 있는 임시 운전면허입니다. For undocumented non-visa status individuals in place. The law allows individuals to legally drive in Illinois with a TVDL. 화면 왼쪽의 빨간색 카드는 일반 면허증, 오른쪽 보라색 카드는 방문자 임시 면허증 TVDL입니다. TVDL은 신분증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3년간 유효합니다. 일반 면허증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자동차 보험을 소지해야 합니다. 보험 없이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구비 서류는 유효 여권과 예약 확인 번호, 일리노이에 12개월 이상 거주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면 최소 1년 이상 된 은행 계좌나 아파트 계약서, 전기, 가스 요금 납입서 등입니다. 또 현재 일리노이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신청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셔야 합니다. 등록비는 $30입니다. 일리노주의 서류 미비자는 25만 명가량으로 추산되며 신청은 현재 밀려있는 상태로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예상됩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며 한국어 담당자와 통화할 수 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은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예약이며 자정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역시 한국어 번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두 방법 모두 당일 할당된 인원수 이외에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현재 지정된 25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으며 신원 확인 이후 시력검사와 필기, 주행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필기시험은 한국어로도 가능하며 불합격했을 경우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임시면허 등록을 돕고 있는 한인교육문화마당집의 엄혜경 디렉터는 간혹 작은 실수로 탈락했을 경우 매니저의 권한으로 재신청 없이 시험을 다시 치를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말합니다. 혹시라도 뭐 스탑사인에 조금 더 있었어야 되는데 아쉽게 조금 빨리 출발해서 떨어지셨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매니저가 와서 불합격이다, 합격이다 얘기를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너무 아쉽게 떨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언제 다시 와라라는 말을 해주기도 해요. 제시 화이트 일리노이 총무처 장관은 서류미비자의 정보는 이민국에 연계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Our information will remain in the hands of the Secretary of State's office. This information will not be reported to an immigration agency. 하지만 특별한 경우 당국의 요구에 응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Case by case basis, if we receive a legitimate request from a police inquiry or a subpoena, a valid subpoena, then in those instances, the information will be shared. 조금 더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운전면허증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경찰한테 이렇게 스탑이 되셨을 경우에 혹시라도 잘못되시면은 이렇게 감옥에서 이틀간 홀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연방국에서 와가지고 이민 신분을 확인하고 추방되는 경우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전면허증이 있다라고 운전했을 때 경찰한테 걸리는 거 걱정 없어라고 하지 마시고 조심스럽게 운전하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서류미비자 운전면허 발급 프로그램은 사회적 필요에 의해 초당적으로 발의되고 일리노이에서는 지난해 1월 주지사 서명으로 발효됐습니다.
일리노이의 방문자 임시 운전면허 TVDL은 일리노이 주에서만 유효합니다. 현재 TVDL 신청을 위해서는 장시간 대기해야 하거나 연결이 잘 되지 않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5월부터는 수용인원을 더 늘려 신청이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뉴스 매거진 이상입니다.